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개홍입니다. 30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relaxing 분사구조죠. 휴식하면서. 자, 왜 안 들어가요? 휴식하면서인데. 휴식하면서 분사구조 능동의 뜻이죠. 컴마 찾으신 다음에 두 개 관계 비교. 자, 주어가 자기가 하다의 능동의 뜻이죠. ing. 자, 근데 dressing room 분장실. 분장실에서 자, after concert one evening 하룻밤 콘서트 후에. 자, 갈리꾸찌는 자, 헐드 들었어. 자, 노크는 똑똑거리는 소리를 at the door 문에서. 자, quite에서는 꽤 익숙해서. 자, 꽤가 또 안 들어. 자, 꽤 익숙해져서 pp죠. 자, 그래서 익숙해지는 pp 수동의 뜻은 또 컴마 찾으신 다음에 주어와의 관계 비교. 그래서 자기가 익숙하게 되었다는 게 맞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자, to는 에서 전치사예요. 자, accustomed to 동사 하나로 보니까 전치사로 잡고 뒤에 또 명사 처리했죠. 자, receiving 받는데 방문객을. 자, from aspiring은 열망하는 어린 배우자들로부터. 어린 뭐 배우자란다. 어린 가수들로부터. 또 분사구조 썼죠. 자, 이 가수들은 자, 지들이 또 seeking 추구. 자, 추구하는데 자, free 공짜 조언을 자유로운. 자, 그리고 encouragement는 격려. 와, 이거 완전 컴퓨터가 정말 많이 갔습니다. 격려를 추구하는 애들부터 조언 좀 해주세요 선생님 이런 거죠. 자, 시 아까의 제목은 갈리라고 했습니다. 갈리는 자, shy 됐어요. 한숨 지친 듯. 자, 지친 듯이 부사가 자, shy 수식 한숨을 지었고 시제일치 she 과거 또 she 생략이죠. 자, 갈리는 문을 열었다. 자, there stood. there은 유도부사고요. stood가 동사고 a rather timid young girl이 주어요. 사실상 다소 소심해 보이는. 자, 젊은 어린 여자애가 있었고 자, clutching 하면서 움켜쥐고 있으면서. 그래서 이 여자애가 지가 하다니 또 능동의 뜻이죠. ing는. 자, 작은 번치는 묶음. 자, 목금 아니고 묶음이에요. 묶음인데 자, 장미를. 자, 그 다음 갈리는 자, 인바이티드 했어요. 여기까지. 자, 초대했다의 소녀죠. 소녀를 안으로. 자, 테이킹 데려가는 대상도 주어인 아까 갈리가 자기가 하다의 능동의 뜻이겠죠. 자, taking the flower 꽃을 받으면서 from the admirer는 감탄자. 자, 감탄자로부터. 자, 감탄자의 뭐로부터. 자, 소유격 관계되면서 뒤에 명사. 자, trembling 또 분사 뒤에 나오는 핸드 수식입니다. 떨고 있는 손으로부터. 자, 소녀의 손이죠. 너 노래하니? 갈리 맞죠? 자, 갈리네요. 갈리가 물었어. 오, 노, 아니에요. 자, 소리쳤는데. 자, the girl, 여자아이가. 자, little taken aback. 자, by question. 자, 조금 taken 하면 뒤로 살짝 물러나다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깜짝 놀라져서. 아, 또 안 들어가네. 자, taken aback. 살짝. 몰라지면서. 그래서 과거분사 taken aback에 pp로 써야 된다는 거 여기 좀 주의하시고요. 자, 그 질문에. 그 질문이란 말은 자, do you sing? 요 질문이죠. 자, well, 글쎄 그러면 do you play? 여기서 play는 연주. 뭐 악기 연주하니? 자기가 소프라노니까. 자, asked 소프라노가 물어봤어요. 자, 이 소프라노가 자기가 제스처 몸짓하면서. 자, 몸짓하는데 타월드 향해서죠. 피아노를 향하여. No라고 replied her visitor에서 her은 소프라노의 비지터죠. 이 여자의 방문객이. 사실상 다 합치면 소녀가. 자, 그 다음 adding. 자, 더하면서. 자, 더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또 이 비지터가 덧붙여서 덧붙여 말하면서 말하는데 somewhat 다소 라는 뜻이에요. somewhat은 more or less 다소 apologetically 하게. 자, 하면은
애딩하면서 수식 가지고 있죠. 또 그러면은 사과하듯이, 자, 미안하듯이, 뭐 사과하듯이, 나는 단지 들어요 라고 말했어요. 자, 그 다음 갈리 쿨찌는 스마일 됐어요. 웃었어요. 갑자기 기분 좋아졌죠. 좀 기분 좋지만 살짝 자기가 좀 머쓱한 거죠 지금. 지가 좀 내가 대단한 가수니까 당연히 조언 받을 줄 알고 왔는데 그냥 듣기만 하는 청중 진짜 이게 레알 팬이죠. 레알 팬. 자, 이 소프라노는 웃었고, 그리고 impulsively 하게 embrace 했어요. 부사 충동적으로 껴안았다. 큰일 났네요. 충동적으로 껴안았다. 자, 큰일 나죠 지금 잘못하면. 자, 그 소녀를. 자, 나는 had quite forgotten. 또 여기서 어법주의하는 게 대가거예요 지금. 이전부터 quite forgotten 해오고 있었구나 이 뜻이죠. 꽤 잊고 지냈다. 내가 잊고 지냈던 자라고 칼리가 말했죠. 칼리라고 하네. 자, that 접속사고요. There were 유도부사 복수 people. 자, 거기 사람들이 있는데, 자, left 과거분사예요. 남겨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자, who only listen 주어동사죠. 오직 듣기만 하는. 자, 그래서 약간 오만함을 혹은 소중한 팬들의 진정한 듣기만 해주는 팬들의 소중함을 이제 다시 한번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분위기로 썼습니다 여기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 좀 내려가야 되나? 좀 안 맞네 이게.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실존 인물이죠. 자, 갈리 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이거 포스터인데 티켓 프라이스가 $1.1예요 지금. 1.65, 2.2, 제일 비싼 게 3.3. 와, 이걸 찾아봤습니다. 이 여자가 활동한 시기가 태어난 게 1882년 11월 18일 날 태어나서 1963년 26일 날 가셨는데, 자, 그러면 뭐 대략 잡아갖고 1950년대 정도로 잡아다 치더라도 지금, 와, 옛날에 제일 비싼 좌석이 지금 돈으로 한 37,000원 정도밖에 안 했네. 아, 이제 3,700원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은 물가가 지난 몇 년 동안이죠? 50년으로 잡으면 한 70년으로 잡고, 물가가 요새는 한 30만원 하거든요. 한 100배가 뛰었다. 자, 요걸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날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물가가 소프라노에게 공연 최상의 공연이 한 30만원 더 하죠, 사실은. 작게 잡았을 때 100배가 뛰었어요, 지금. 그렇다는 말은 앞으로 50년 후에 물가는 어떻게 돼 있다? 100배가 올라 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저축, 보험, 특히 연금 이런 거에다가 집어넣으면 100배 놔뒀던 증가하는 물가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다 라는 반증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자, 이 글에 대한 소재를 빅키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되네. 음악을 듣기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잊고 있었네. 갤리 커치.